아는 친한 언니의 남자친구가 바지를 좀 타이트하게 입는데요. 그래서 저는 그 남자친구를 만났는데 일어선 모습을 한번 28살 성욱입니다. 저 요즘 가을이라 책 읽어요. 27살 혜님입니다. 요즘에 인스타 라방에 맡겨졌어요. 28살 미니입니다. 저 앞머리 많이 길렀죠. 34 호두입니다. 저 이번에 결혼식 사회봤어요. 언제 결혼할 건데요, 본인은? 이렇게 받았어요? 제 남자친구는 아주 평범한 대한민국 남성입니다. 그럼 그가 얼마 전부터 계속 머리를 기르고 싶다고 합니다. 무려 허리까지요. 저는 얘가 뭐 별소리를 다 하네 싶어서 그냥 무시했어요. 류승범의 위력이 어마어마하긴 하구나 생각하면서요. 근데 어제는 붙임머리 샵 리스트를 보내면서 어디가 제일 괜찮은 거 같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솔직히 제 남자친구는 깔끔한 스타일이 제일 찰떡이고 기른다고 힙해질 수 없을 걸 알아요. 하지만 한 번 사는 인생, 머리도 한번 길러보고 하는 거지 뭐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잖아요. 해야지. 근데 전 찰랑거리는 긴 머리 남자친구와 함께 길을 거닐 자신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죠? 귀엽다 근데. 귀여운 고민이긴 하죠. 나랑 한 개도 안 귀여워. 우린 남자 입장에서 생각해서 그런가? 너무 귀여워. 여자가 저런 생각을 한다는 게 너무 귀여워. 귀여워? 이 진지해 지금. 그래요? 진지하다고. 거의 뭐. 머리 밀래는. 아 왜 이렇게 웃어요? 머리 밀래. 이렇게 해서 약간 오빠 그럼 나도 머리 지금 요즘 너무 덥고 머리 땀띠 자꾸 나가지고 민, 너 맞지? 아니 그러니까 갑자기 얘기하시는 거예요? 맞았어. 아무도 안 물어봤는데 갑자기 그러니까 혼자 아니 머리를 기른다고 하면 나도 바로 밀을 수 있으니까 근데 왠지 밀으라고 할 것 같아. 야 우리 진짜 힙한 커플이야. 나는 여기까지 기른 거야 너는 밀고. 와. 근데 우와. 나는 돌이킬 수가 없는데 오빠 빼면 되잖아. 난 밀면 아니야 우리 힙한 커플 되는 거야. 나 걸을 때 이렇게 걸을 건데 진짜. 걸을 때 이렇게 걸을 거야. 아 너무 싫어요. 유명해지는 거야 우리. 나 평범하게 살고 싶어. 근데 머리 밀었는데 머리 밀고 와서 평범하고 멋있어. 멋있어. 야 너 왜 이미지 메이킹을 자꾸 아니야 나 존중해줘. 예를 들어 여자친구 뭐 한다 그래 다 존중해줘. 뭐 반장 존중해. 너 삭발해도 상관없어. 그러면 처음에 말리기는 말릴 거지. 처음에 말리긴 말리 아 안 했으면 좋겠는데 아 나 진짜 뽕 하고 싶고 그래 해 했는데 마음에 안 들어. 그때부터 마음이 좀 멀어지겠지. 나도 모르게 그 흘러가는 대로 하면 되는 거야. 맞아 나도 이런 거 같아요. 진짜? 그 일단 두고 보는 게 막 아니 근데 아니야. 똑같은 얘기인데 표현이 달라. 똑같은 얘기야. 네 한번 두고 봐라. 약간 살려는 드릴게. 꿀지먹이야. 아니 똑같은 얘기인데. 아 근데 저는 뭐냐면 일단 두고 봐라. 왜냐면 본인이 하겠다 하면 해야 돼. 맞아. 원래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야 돼. 잘하자 원래 그러잖아. 근데 하고 나서 막 저는 이런 거 있잖아. 여자들 그런 거 없어요. 내가 오늘 옷이 뭐 신발이 마음에 안 들어. 지나가는 문마다 다 내 옷으로 봐. 나는 사야. 나는 사. 사? 그런 사람 있어. 이거 그러니까 그래. 하나라도 마음에 안 들면 어쩔 수 없는데 근데 남친이 바꿨어. 근데 이게 데이트 할 때마다 스트레스란 말이죠. 그럼 그러다 보면 마음이 멀어져. 그럼 헤어져. 나도 이런 비슷한 말이지. 맞아. 두고 봐 일단. 존중해줄게. 왜냐면 그리고 하지 말라고 했을 때 계속 하지 말라 그러면 더 스트레스. 그래. 맞아. 그러면 더 막 싸우는 거야. 호두님 스킨십을 왜 못해요? 그 오빠한테 이런 거지. 머리 해도 되는데 나랑 3m 이상 떨어져서 걷자. 왜? 부끄러워. 바로 싸우는 거 아니야? 바로 싸워. 너무 해맑게 하는 거 아니야? 부끄러워. 알아. 너가 부끄러워. 우리가 더 귀엽지 않을까? 해맑게 해요? 같이 다니기 싫어. 아니면 해봐. 부끄러워 해봐 웃으면서. 부끄러워. 헤어져. 아니면은 오빠 머리 해도 되는데 나랑 진짜 스킨십 못할 줄 알아. 이러면 나는 바로 안 한다고. 스킨십으로? 예, 약간 저는. 약간 본능을 건드리는 거네. 아 역시 그쵸. 근데 은근히 이렇게 머리 밀고 싶은 여자분들 많잖아요. 맞아. 여름에. 근데 이게 사실상 엄청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네. 상상을 해봐요. 우리가 삭발을 했어. CG로 한번 하게. 아니야. 한번 하자. 한번 하자. 재밌자. 이 표정. 우리가 했어. 그거 어떨 것 같아요? 귀여울 것 같아. 그리고 이렇게 삭발을 하고 꽃도 원피스를 입고 부츠를 신고 와. 아니 뭐 사실은 난 잘 그거잖아. 보겠다. 예를 들면 내 남친이 머리를 허리까지 길렀어요. 그리고 정장을 입고 와. 캐주얼 정장을. 난 그럼 상상이 안 가요. 뭔가 회사원 복장을 입고 다니거나 머리를 따고 머리가 기니까 머리를 이렇게 따고 이렇게 옆으로 따고? 나는 잘 모르겠네. 일단은 화장품 값이 너무 많이 들 것 같고. 그게 무슨 말이야? 삭발을 하면은 피부톤을 맞춰야 되잖아. 머리랑 얼굴이랑. 그럼 여기까지 팩트를 계속 해야 돼. 그 잠깐만. 뒷머리까지 다 해야 돼. 해야 된다고? 그리고 여기 잘 보이지도 않잖아. 그럼 내가 늘겨줘야 돼. 그럼 난 또 화장 기술을 배워야 돼. 친절하네. 학원 끊어야 돼. 그러니까. 그 학원값, 화장품값. 근데 화장 안 하고 다닐 수도 있잖아. 그래. 화장 안 하고 그냥. 존중은 해요. 존중은 하는데
존중은 하는데 일단 존중은 해요. 존중은 하는데 레코였다 전화 꺼야지 띠.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해요. 근데 맞아, 스타일이 많이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초반에 돈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 엄청. 아, 나 제가 20살 때 저 유행했던 스타일이 남자들 여기까지 길러가지고 꽁지머리. 아, 알죠. 꽁지머리. 그거랑 베스트 조끼 입고 다녔거든요. 아, 맞아. 그러니까 말머리에 베스트를 하고 다녔는데. 20살 때. 와, 옛날에 유행했다. 실제인데, 여자친구는 아닌데, 이거 했다가 친구가 떠났어. 부끄러워서. 친구가? 같이 다니기 싫다고? 부끄러워서. 진짜 원래 되게 친했었는데, 잘 지내냐 진짜? 나는 친한 언니의 남자친구가 바지를 좀 타이트하게 입는데요. 그래서 저는 그 남자친구를 한번 만났는데 일어선 모습을 한 번. 그 언니 왈은 이제 좀 많이 타이트하게 입는다. 웬만하면 또 나를 또 앉아있게 불러. 나를 남자친구 소개시켜줄 때도. 아, 진짜로? 다들 친구를 인사시켜줄 때도 앉아있고 왔어. 일어선 모습을 한 번도 안 봤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얼마 전에도 봤는데요. 딱 달라붙는 바지가 진짜 너무 시강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분이 되게 위에는 힙하게 뭐 수트에다가 백팩을 매서 힙하다 했는데 바지가 레깅스야? 아래가 진짜 빡! 그래서 내 시선을 의심했어. 나도 모르게 계속 보는 거야. 어딜 봤어? 아니 그 허벅지가 허벅지만 봤어. 종아리까지만 봤어. 바지도 다 앞으로 또 롤업을 했는데 롤업도 빡! 이렇게 돼요. 롤업만 봤어. 안 봐. 안 본다고! 사람들이. 햇님은 뭐 있을까요? 저는 근데 막 엄청 이거 싫어 저거 싫어 없는 것 같고 맞아. 제가 따라갈 수 있는 범위까지. 예를 들면 이 사람 힙한 사람이에요. 그럼 내가 이 정도로 힙해질 수 있으면 오케이. 근데 저 세상 힙이다. 그러면 어려워. 다 된다고? 황비용 스타일 없어. 약간 여기 황비용 스타일. 앞에 없어? 그치. 앞에 없어. 아니, 근데 하나 했어. 이것도 똑딱이었어. 그치. 햇님 만날 때 떼!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리고 수염 있어. 수염인데 황비용 머리에 이거 맨날 떼고 한국인인데 잉어 있고 여기 수염도 되고 머리도 상관없다고 하시길래. 와, 안돼 너무 극으로 간다. 야, 사연자분한테 어떤 결론을 낼 수 있을까? 저는 그냥 존중해 줘. 아, 그냥 맞아. 그 모습 보고 그때 가서 결정하면 되는 맞아. 거니까. 솔직히 이거 이해 못 해주면 그 남자분 엄청 꽁해서 뭐 다 불만 쌓아질 거니까 열어두세요. 그 대신 사연자분도 하고 싶었던 스타일 진짜 이때다 싶어서 다 해보세요. 아, 뭐 란제리로 해가지고 란제리룩이요? 속옷만 입는다고? 아니 뭐 란제리만 입고 자켓 그래요 입어봐요 그래 존중해줘요 입으면 사람들 다 특이해서 다 쳐다본다 맞아. 이때가 기회다 싶어가지고 다 하세요 다 힙하게 됩시다 힙 뿔뿔뿔 파트너 하는데 어떤 남자 선배가 망사 옷을 입고 온 거야. 그러니까 찌가 다 보여. 그러면 완전히 아플 텐데 그거 연기할 때. 뛰면은 이렇게 쓸리고. 아 역시 무대 체질. 그런 거 많이 해봐서 아는데 그 쓸려. 아파. 애려.